올해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는 소멸 위기 지역에 한국어를 잘하는 고학력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로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인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의성군에 둥지를 튼 이주민을 TBC 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어르신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의성군. 전국에서 지방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한 명의 주민이 아쉬운 현실 속에 네팔에서 온 프라딥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의성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마늘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프라딥 씨의 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 5년 동안 체류가 보장되는 데다 가족을 초청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기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일도 우리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서 일 찾아서 뭐 좋은 일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서울로 유학 갔다 영천에 자리 잡은 베트남 출신 권느 씨도 식품 공장에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영천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와서 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다 좋아요. 물값도 좋아하고. 재작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구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17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95명이 정착했습니다. 지역에 자리 잡은 외국인은 법무부가 정한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장 돌리고 이런 사업주 쪽에서는 인력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의성 요리사업 사업, 특화 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안정적으로 몇 년 하면은 일도 많이 배우고 우리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